니세코에 도착했는 첫째 날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계속 눈이 왔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눈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니세코 지역에 오니까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밤새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 엄청 기대가 되는데 바깥의 풍경을 보십시오. 도로가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번 일본 원정으로 니세코 유나이티드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니세코 스키장과 트리코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세코 유나이티드 스키장은 안누프리 산에 위치한 총 4개의 스키장이 모인 곳으로 서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안누프리, 니세코 빌리지, 그랜드 히라프, 하나조노가 있습니다. 안누프리산의 정상 부분은 곤돌라나 리프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걸어서 약 40분을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는 첫날 그랜드 히라프 스키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랜드 히라프 스키장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히라프 웰컴 센터 쪽과 곤돌라 쪽 주차장으로 가는 길 두 개의 길이 있으니 이정표를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날 주차한 곳은 히라프 1번 주차장이고 웰컴 센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곤돌라 주차장은 총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곤돌라 바로 앞과 언덕 위에 A 주차장이 있습니다. A 주차장에는 장비를 들고 20여 미터만 올라가면 바로 슬로프와 만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바로 옆에는 A 스쿼드 리프트 2번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산 중턱에 있는 에이스 힐 레스토랑 건물 옆에 내리게 되는데요. 리프트에서 내려서 서쪽 방향으로 금지 라인을 따라 우측으로 산 아래를 바라보고 대략 50m 정도를 내려가면 아주 재밌는 트리와 모글 코스가 있습니다. 더블 블랙이고요. 노 패트롤 존이니 초심자가 들어갔다가 다치면 수색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절대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금지하고 꼭 최상급자만 들어가길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더블 블랙 라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노컷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세코 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히라프의 웰컴 센터 앞이고요.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티켓팅을 사서 가고 있습니다. 티켓 종류를 이 동네 전부 다 쓸 수 있는 걸로 사야 돼. 인디언 텐트도 있어. 여기 지금 이렇게 가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올 마운틴 패스로 해서 네 군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365,000엔 35만원 정도 하네요. 요거를 사겠습니다. 2번 리프트를 타고요. 4명이서 탈 수 있습니다, 최대. 댄이랑 와이프는 어리하게 둘이 놓쳤어. 저 뒤에 탔어. 여기 4인인데 3인이라고 하더니. 둘씩 타니까 넓고 좋다. 이게 나무부터가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보던 침엽수들,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쫙 있고요. 네. 장가지가 훨씬 적어요. 눈 쌓인 거 봐. 와, 기본 1m씩 쌓여 있어. 예술이죠? 너무 좋습니다. 서쪽에서부터 1, 2, 3, 4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 히라프에 저희가 지금 왔고요. 보십시오.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인스타 360이 자동으로 눌러져서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못 찍고 있어요.
고프로 12로 찍을 건데 여기 저 앞에 지금 사람 내려오는 직벽 같은 경사 있죠. 저리로, 네, 저리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네, 이 경사, 네, 거의 엄청난 경사예요. 저리 저기 모글 코스가 아주 재밌기 때문에, 네, 저기로 내려오겠습니다. 오, 저기 보면 왼쪽 직벽은 거의 사람들이 턴을 못 하고 내려오죠. 네. 오, 저 아주 잘 탄다. 거의 진짜 급경사인데 잘 내려오네요. 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노 페트롤 존입니다. 그래서 페트롤이 오질 않아요. 방금 이쪽으로 내렸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최고는 여기야. 여기 직벽이야. 이쪽 직벽 코스.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바위 있는데. 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완전 직벽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아, 여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 스파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부분 저는 저쪽에서 이렇게 직벽 코스로 해서 내려올게요. 그리고 이쪽이 제일 처음에 스타트 지점이 엄청 경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계곡 급경사 쪽으로 해서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건널게. 제가 여기인데요.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트리로 들어가서 여기 노골 코스 타고 뒤로 쭉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연결됐어요. 쭉 가서 노골 코스라서 타고 뒤로 내려오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네, 여보. 슈퍼 코스. 기차다. 어디야? 안 오나? 왜 안 와? 온다 기차. 설상 뭐야 저거? 한대한 대인데? 문우리 같이 와. 설상 탈려? 어. 바이바이. 어 오케이 열렸다. 고. 오 안 밀려. 오. 어 윈터 타이어. 가자. 자, 오, 돈다! 가자! 이니셜 D! 가자! 여기 모래 뿌려놨다. 그래도. 방금 샥 드리프트 한번 했는데. 눈길 드리프트.